거센 파도 휘몰아치는 절의 고도의 섬. 척박한 화산 땅에서 생존의 조건은 가혹했다. 제주 사람들에겐 기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갈망과 믿음은 수많은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은 먼 옛날 설문대 할망의 신화와 함께 시작된다. 하늘이 열리고 제주섬을 창조한 거대한 여신, 설문대 할망의 신화 속에는 제주 사람들의 눈물과 좌절, 간절한 소망과 기원이 담겨있다. 하늘에 닿을 듯 한라산이 높다. 수많은 자식들을 거느린 듯 자락에 봉긋봉긋 오름들이 누워있다.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곳곳엔 설문대 할망의 신화가 깃들어있다. 오름과 돌과 크고 작은 섬들, 자연의 생김새 하나하나에 빗대어 제주섬이 탄생한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 사람들은 왜 거대한 여신 설문대 할망을 상상했을까? 여성 신화라고 하는 점이 독특하죠. 그 신화는 남성 신화가 등장하기 이전의 여성 신화의 존재성을 드러내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동기 문명이나 철기 문명과 같은 남성 지배 신화들이 형성되기 이전에 인간을 지배하던 여성들의 이야기, 아마 모건이 중심이 되었던 시절의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성들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고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설문대 할망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깊고 높은 한라산을 만든 신. 경이로운 능력을 가진 설문대 할망은 얼마나 거대한 존재였을까?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도와 추자도의 중간에 위치한 반탈섬에 걸쳐졌다고 한다. 심지어 한라산 백록담에 걸터앉아 왼쪽 다리는 관탈섬에, 오른쪽 다리는 서귀포 앞바다 지귀도에 딛고 성산 일출봉을 바구니로, 우도는 빨래판으로 삼아 빨래를 할 정도였다.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는 신, 특히 여신들의 이야기는 폴리네시아 계열들이라거나 섬 계열들 속에 이런 거인들의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아마 오래된 사람들의 사유 속에는 지구를 만들거나 뭐 지형을 만들거나 거대한 어떤 뭐 바위를 세웠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인들이 수행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력이 동질적으로 작용했던 이런 흔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설문대 할망은 어느 날 망망대해 한가운데 섬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다. 커다란 치마포 가득 흙을 퍼날라 제주섬이 만들어지고, 하늘에 닿을 듯 높은 산봉우리 한라산이 생겨났다. 좁은 섬이었지만 신화 속에서 제주 사람들의 꿈과 상상력은 먼데했다. 한라산을 만들고 나니 너무 높아 봉우리를 꺾어 던졌더니 안덕면 사계리로 떨어져 산방산이 됐다. 흙을 나르다 터진 치마 구멍으로 흙들이 떨어져 360여 개의 오름이 생겨났다. 오름뿐만이 아니다. 주변의 크고 작은 섬들과 바위 하나에도 창조의 여신 설문대 할망의 얘기가 살아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라고 하는 영역을 남쪽으로는 섭섬, 북쪽으로는 심지어는 관탈까지, 동쪽과 서쪽으로는 가파마라와 우도, 이런 것을 바로 제주가 소유하고 있는 구역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점은 전승하는 제주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주도의 영역을 거대한 신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의 고도, 섬 사람들에게 육지와의 연결은 최대의 소망이었다. 제주 사람들은 이 간절한 소원을 설문대 한망을 통해 풀고 싶었다. 몸이 워낙 거대해서 변변한 옷을 입을 수 없었던 설문대 한망은 명주 속옷을 만들어주면 제주에서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어마어마한 몸집을 가진 한망의 속옷 한 벌을 만드는 데는 명주 100동이 필요했다. 있는 힘을 다했지만 제주 사람들은 99동밖에 모으지 못했다. 할망은 다리 놓는 일을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섬이란 현실을 제주 사람들은 아쉬운 명주 한 동으로 표현하며 받아들였다. 설문대 할망이 육지와 다리를 놓던 흔적이 제주시 조천이 앞바다에 남았는데 육질 향에 뻗어간 바위가 그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제주의 지리적 지형적인 사실들을 설명하려는 나름대로의 과학성을 담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설문대 할망이 백동에 옷이 있었으면은 육지와 다리를 놓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한동이 부족해서 육지와 다리를 놓아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주와 육지와의 격절감, 결국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던 그러한 제한적, 제약적 제주의 현실을 이런 신화에 반영시키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대 할망은 제주 안에 있는 물들이 자기 키보다 깊은지 시험해 보려 했다. 짙푸른 물빛이 그 깊이를 느끼게 하는 제주시 용연. 하지만 용연에 들어서니 겨우 설문대 할망의 발등에 닿았다. 서귀포 홍리물이 깊다는 말을 듣고 들어서 보니 무릎에 찼다. 물마다 깊이를 시험해 돌아다니다 마지막으로 한라산 기슭 물장오리에 들어섰더니 너무 깊어 그만 빠져 죽어버렸다. 지금도 물장오리를 가리켜 밑이 터져 바닥끝이 없다고 전해진다. 설문대 할망의 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남신의 등장과 더불어서 여신의 패배를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농경이 위주인 사회에 여신들이 이제 숭배되었었는데 유목민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남성 지배사회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남성 사회가 되니까 과거에 이 땅을 지배하던 여신은 죽게 되는 거고 결국은 뭐 물장오리에 빠져 죽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역사의 큰 굴절과 변화를 설명해 주는 그런 설명 신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원히 한라산 자락으로 돌아간 거대한 여신. 한라산에서 태어나고 묻히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철학이 설문대 할망의 신화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 현실에서 겪어야 하는 혹독한 삶을 설문대 할망에 기대어 위로받고 극복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제주 사람들에게 설문대 할망은 희망과 꿈을 전해주는 자애로운 여신이었다. 여러 가지 오름을 만들고 한라산을 만들고 국토를 창생했다고 하는 이 제주도의 그 상황은 바로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한라산을 타고 앉아서 동서남북에 있는 자그마한 섬들과 관련을 짓고 있다고 하는 점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의 표시라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육지와의 관계를 이어주고 싶어 하는 점도 제주 사람들이 소망이 담겨져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모진 땅. 섬은 육지와 연결될 수 없었고 끝내 채울 수 없는 결핍과 좌절은 가난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설문대열망은 그 모자람과 불모의 땅에서 살아온 제주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려 했던 지혜의 산물이다. 경이로운 힘을 가진 거대한 창조의 여신, 긍정과 역동성이 살아있는 설문대 할망의 신화는 먼 옛날 제주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중한 정신과 문화의 자산이다.